자,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음이 한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즐겁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겁고 참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 일 없이 시험 보는 날까지 선생님들 스스로도 이제 잘 마스크랑 꼭 착용을 하시고 저희가 아무 일 없이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이제 힘을 좀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저희 조교 선생님께서 공지를 좀 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 OT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OT를 꼭한번 정도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만 강의에 관련된 거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중에서 저희가 OT 내용 중에 오늘 제가 쭉 이제 해설을 하면서 정답을 따로 제공해 드리진 않거든요. 그러면 정답이 없다는 건 결국 해설지에 다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선생님 이거 몇 쪽에 몇 번째 줄이 정답이에요. 라고 계속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해설지 그 문제에 해설지 몇 쪽, 몇 쪽, 몇 쪽, 이 쪽수를 반드시 써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또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보는 강사님 책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정답까지 다 수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제주 해설 자료에서 근거해서 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정답을 따로 드리지 않고요. 혹시 선생님들은 제 것만 또 정답은 또 책이 다르니까 아닌 거잖아요. 아, 이 서진우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를 출제했대라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자료가 많아요. 사실 그 자료랑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저희 연구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이번 주가 너무 이제 바쁜 시기이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선생님들이 받았던 자료 중에 미리 한번 풀어오시라고 공지사항에 기본 문제하고 정답편이 있었었고요. 기본 문제하고 정답편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오신 분들은 문자를 받으셨을 것이고, 오늘 접수한 선생님들은 아무런 또 정보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본 문제 정답편은 미리미리 나눠드릴 건데, 그거를 직강생 전용관에 매번 올려드리는 것도 사실 있긴 하지만, 직강생으로 오는 이유가 프린트에 대한 또 부담도 없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음 주 기본 문제 정답편 문행까지 자료를 다 드렸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공부하실 때 다음 주에 해당하는 문행의 정답편, 문제편, 또 해설 자료까지 또 드렸거든요. 근데 문행 같은 경우는 해설 자료가 두 개예요. 그걸 합하지 못한 이유가 이거 스탬플러로 찍혀지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두 개니까 그것까지 꼭 반드시 체크를 해서 미리 한번 좀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그 원문제는 수업 시간에 하는 원문제는 기출 변형 플러스 좀더 새로운 거 아니면 좀 응용해서 적용해서 풀고자 해서 문항 해수를 좀 줄였습니다. 근데 문항 해수를 좀 줄였고 그 문항 해수를 줄이고 중등 패턴으로 이제 문제 유형을 낸게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장애 영역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의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기엔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중등 스타일로 문제를 냈는데 초등 선생님들, 유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따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번이 동그라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랑 같은 생각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 또 서운해하지 말라고 왜 이게 중등 스타일이야? 또 이렇게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동그라미 1이 반가로 1번이랑 똑같은 문제니까 그거에 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강의 형식은 도식화를 쭉 해드릴 건데 도식화 내용을 이제 저희가 로마자식으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 거고 도식화로 간단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서 원문제 그리고 해설지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개념을 저희가 상반기처럼 배우는 시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선생님들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서 말 그대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아, 이 문제 정답이 이렇고 저는 이런 의도로 출제했어요. 이게 이제 기출 주변이에요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해설을 저는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의 정리 시간은 아니라는 거.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한 건 바로바로 질문해주면 너무 좋은데 지금 사실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밀착하게 접촉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앞으로 질문해야 될 것들은 별표 표시를 하고 수업 시간 다 끝나고 이제 질문에 관련된 것들만 제가 이렇게 쭉 수업 다 끝나고 이제 받을 거고요. 아, 선생님들이 이런 걸 궁금해했구나라고 하는 내용은 7, 8월 문제풀이 카페에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선생님 이런 의견이고 뭐고 해서 이제 정정 해설이나 보충 해설을 쭉 이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관련된 문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정정 해설이나 정오표를 보고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첨삭강의 관련된 것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첨삭강의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첨삭을 선생님들이 번호로 오늘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첨삭하고 첨삭은 다음 주 문에 이 시간에 다 수업 끝나고 그다음에 정서 자폐에 대한 공개 첨삭을 할 거거든요. 근데 공개 첨삭을 들으실 분들은 수업 다 끝나고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서 공개 첨삭 내용을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것까지 좀 부담스러운 선생님들은 직강생 전용관에 다 올라갈 거거든요. 업로드.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일주에서 이제 쭉 보면 8회까지잖아요. 그럼 8회는 7회 거에 대한 청삭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8회는 선생님들이 첨삭의 강의를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저희 또 조교 선생님들 거 이게 다 걷어서 또 8회에 관련된 것까지 공개 첨삭으로 다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선생님들은 1회에서 8회, 아, 이게 핵심 키워드고 문제의 답은 이렇게 쓰는 게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전반적인 건 간단하게 다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빨리 우리는 해설 강의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은 꼭 OTX 강의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정서 및 행동장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들은 정서 및 행동장애에 대한 해설지를 펴놓으시면 되는데 해설지는 3쪽부터 먼저 들어가 보시면 되고 제가 먼저 쭉 도식화를 설명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도식화도 간단간단하게 내 머릿속에 한번 구조화를 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일단은 큰 틀로에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냈던 정서 및 행동장애 1번 문제이죠. 1번 문제를 보면 처음에 교육적인 정의 파트에서 제가 문제를 냈고요. 이 교육적인 정의는 다른 말로 앞으로 배우는 교육적 분리랑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교육적 정의라고 하는 것과 교육적 분리의 키워드는 예방과 중재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런 예방과 중재의 목적을 하기 때문에 주로 선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의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인 정의라고 하는 걸할때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우리가 이렇게 장애로 진단받기 이전에, 아, 교사가 일반 아이들과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정서미 행동장애로 의심되는 아이들은 문제행동의 빈도라든지 심각성 혹은 지속시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교사의 포용력에 따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는 것도 초등에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빈도, 심각성, 지속시간, 지속성, 그리고 심각성은 강도, 뭐 이렇게 맥락적으로 같이 보기도 하지요. 그리고 만약에 네 가지까지 물어본다면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점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적인 정의, 교육적인 분류 같은 말인 거고 이거를 포용력에 따라서 저희가 세 가지 관점이냐, 네 가지 관점이냐를 점검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확실하게 장애로 의심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임상적 정의, 즉 우리가 의학적 분류로 가는 거죠. 의학적 분류는 의사들이 DSM-5에 해당하는 것의 서적을 보고 확실히 얘는 품행장애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의 장애 진단이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장애 진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품행장애로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품행장애 진단인 거지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것에 오늘 한계점을 쓰는 게 2번 문제로 제가 출제를 내기도 했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좀더 특수교육 대상자로 원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내가 장애 진단을 받았어. 나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특법에 나왔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서 15조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우린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와 관련된 흐름으로 저는 오늘 한번 살펴보죠. 아,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다라는 것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정서민 행동장애 분류인데 이건 앞에서 봤던 거랑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책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각각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어차피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학적 분류, 아, 아까 배웠던 임상적인 정의랑 똑같은 거구나. DSM-5에 근거해서 의사들이 진단명을 부여를 하는 거. 그런데 교육적 분류, 행동 차원적 분류 아니면 뭐 경험적 분류 굉장히 다양한 용어인 거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육적 분류는 내재화 외화나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두 가지를 용어 쓰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두 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오늘 선생님들이 다 대부분 낙인을 줄일 수 있다, 뭐 내재화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좀더 중점적으로 봤던 건 구체적인 중재 계획을 좀더 세분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으로 살펴보면 우리 아이가 내재화나 외화나 같이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또 다른 장애랑 같이 병 있는 장애의 공존 혹은 동시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저희는 판별 절차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판별 절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번만 선별하는 건 아니고 여러 번 선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 번 선별을 한다는 건 처음에 모든 학생, 그 다음에 소수 학생, 그 다음에 뭐 개별적인 학생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장애 진단을 의뢰할 거냐, 아니면 의뢰전 중재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다가문 절차가 이꼬르, 즉 앞에서 배웠던 교육적 정의. 혹은 임상적 정의, 혹은 법적인 정의랑 연결할 때는 어디랑 연결이 되구나. 교육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1번 문제는 선별에 관련된 걸 여기 있는 교육적인 정의와 관련돼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형식으로 출제를 하기도 했던 거. 시고요. 저희는 로마자 2를 벌써 끝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1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보고 해설지 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작성 방법에 나와 있는 문제부터 저는 볼 건데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도 처음부터 본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을 물어보고는 자 해서 지문으로 다시 찾아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자,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선생님들 잘 들리는 거 맞죠? 네네. 자, 동그라미 1번. 아, 여기 나와 있죠, 참. 예. 자, 볼게요. 이게 이제 17년도 초등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이 지문을 제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우리 반 또래와 다르게 문제의 행동을 자주 보이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행동의 빈도, 심각성,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고려하기 전에 우리는 미리부터 뭐할 것이다. 여러 번의 선별의 과정을 한번 거쳐서 확실하게 진단으로 갈 거냐, 아닐 거냐, 라고 하는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거를 저희가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가, 기억에 A에 해당하는 관점의 목적을 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교육적인 정의구나. 혹은 교육적인 분류이거나 목적이라고 하는 건 페이지 3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쪽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따가 같이 또 체크해 드릴게요. 이 관점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쓸 거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 7쪽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페이지 7쪽 일단 쓰시고. 자, 그 다음에 가 기억의 한계점을 일단 한 가지 쓰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가 기억이라고 하는 거 이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정서행동의 이 정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정신장애 진단이라는 임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땡땡땡 결국 DSM-5에 관련된 진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한계점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페이지 8쪽에 정답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8쪽이라고 일단 써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정서장애 행동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럼 결국 장특법의 선정 절차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선정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니은 한 가지만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장특법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생님들이 쓰시면 되거든요. 페이지 3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 디귿 니을에 알맞는 말을 각각 쓸것 있는데요. 이건 이제 10쪽에 있어요. 10쪽에 일단 있고 쭉 이제 해설지를 보면서 정답을 쭉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가 정서민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의 교육적인 정의에 목적을 물어보는 게 3쪽에 있다고 했어. 그 3쪽은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면
법적인 정의도 있고 임상적인 정의도 있고 교육적인 정의 있죠. 이거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교육 전문가들이 아 교사들이구나. 정서행동장애 중재와 예방. 그래서 이것만 들어가면 다 맞았다고 해주시면 돼요. 중재와 예방이라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뒤로 잠깐 넘겨보도록 할게요. 7쪽. 7쪽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7쪽에 보시면, 그럼 이런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에 아이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교육적 분류라고 나와 있지 않네. 아, 교육적 분류, 행동 차원적 분류, 기출에서는 이두 가지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행동 차원의 분류, 차원적 분류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 분류의 장점과 단점. 같은 말로 볼 때, 장점은 낙인의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중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 상대적으로 덜 받아온 내재화 아이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 두 가지 문제를 보이는 학생 수를 어떻게 분류할 건지 문제를 이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장애의 공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아니면 동시 발생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쓰셔도 다 맞는 내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일단 그래도 문제 들어가기 전에 사 쪽에 보시면 두 번째 표에 1-1 정서행동 장애의 정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어려움 중에 세 번째 칸 마지막 정서행동 장애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양하다는 거지요. 그런 다양한 것 중에 첫 번째 짝대기라고 한번 볼게요. 행동의 빈도, 강도, 지속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물어볼 때는 선생님들이 정서장애 행동 아이들에게 우리가 장애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한 세 가지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선생님들이 또 이제 넘겨서 잠깐 또 보시면 6쪽에 개념 정의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 나와 있지요. 이제 책은 다른 거니까 첫 번째 줄만 밑줄 그어보도록 할게요. 교사의 포용력에 영향을 미친 네 가지 요소라고 해서 빈도, 심각성, 지속시간, 복합성이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8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두 가지로 이제 정답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본 강론의 근거는 두 가지에서 한계점. 세 번째 줄로 가볼게요. 정신의학적 분류는 임상적인 분류랑 똑같, 임상적 정의랑 똑같은 말인 거고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치료나 특히 교육적 중재를 위해서는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정신의학적 분류에서 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줄. 정신의학적 범주는 특수교육 적합성을 결정짓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적 진단을 통해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한 가지 선생님들이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디글리을에 들어갈 우리가 니은에 관련된 건 잠깐 또 앞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3쪽이기 때문에 장특법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중에 아무거나 선생님들이 쓰시면 돼요. 3쪽에 법적 정의 다섯 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디글리을에 들어가는 건 10쪽이니까 저희가 10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쪽에 가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일반 교사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외연화 행동이 가장 심한 3명과 내재화 행동이 가장 심한 3명을 추천해주고, 여기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은 두 번째 단계 소집단으로 일반 교사가 유기 사건 척도와 문제 행동 총 빈도를 평정해서 실시하고, 또 그와 관련된 검사에서 또래들보다 기준을 초과한 학생들은 3단계로 이제 가는데요. 이 3단계에 있는 내용을 보면 훈련된 관찰자가 교실과 운동장에서 수업 참여나 사회적 행동을 직접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책대로만 쓰시면 되고요. 특수교사가라고 하는 거 당연히 틀린 거 아닌데, 저는 유형이면 책대로 쓰는 거 지금 연습하려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책대로 쓰신 분들만 맞았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소수의 학생, 그 다음에 개별적인 학생을 통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육 지원을 위한
평가 의뢰라고 하는 건 장애 진단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의뢰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다시 한번 우리가 교육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의뢰전 중재라고 하는 것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 문제를 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굉장히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중재와 예방인 건데요.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풀어봤던 것처럼 중재와 예방의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서민 행동장에서는 다관문 절차.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의뢰전 중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중재와 예방적인 관점에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서민 행동장의 박명희 교수님 강론에서만 의뢰전 중재가 여기 있고요. 여러 가지 강론을 보면 이 사이에도 의뢰전 중재, 이 사이에도 의뢰전 중재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아이들이 장애로 진단되는 것을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번은 증거 기반의 중재와 예방이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계속 중재할 수 있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 지금 본 게 대표적으로 정서민 행동장애는 다관문 절차인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아이의 사례가 나와서 똑같이 정서행동 사례가 나와서 이런 외제와 내어나 이런 용어 없이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규칙을 지킨다? 그 다음에 규칙을 어긋은 아이들이 두 번째 소집단으로 가서 역시 증거 기반의 중재를 통해 사회성 기술을 훈련을 하고 조금 더 이것에 대한 훈련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간다. 이건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도 보면 예방과 중재를 굉장히 강조한 거. 그렇게 해서 또 문제가 엮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죠? 학습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장애 아이에서도 선별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중재 반응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중재 반응 모형도 모든 학생, 그 다음에 소집단, 그리고 개별적인 학생인데요. 그럼 각각 물어볼 때는 키워드가 있어요. 다관문 절차라고 물어본다면 반드시 1단계 외제와 내어나 이런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라고 하는 걸로 정답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학생, 말 그대로 소집단, 그리고 개별 학생인 건데 중재 반응 모델에서는 학력평가가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평가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CBM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분명히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그게 다 모두 현장에서 교사가 해야 되는 중재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장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확장은 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문제에서 출제가 된 게 학습장애에서 초등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긴 했지만 선생님들은 그러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법에 명시된 정서민 행동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서 장특법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특법의 선정 절차가 이 안에 들어가서 분명히 틀린 거 찾고 이웃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틀린 거 찾고 바르게 고치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선정 절차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암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또 이제 세 번째는 기출에 나왔던 의뢰전 중재. 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구나. 의뢰전 중재 목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결론적으로는 일반 아이 등을 장애로 진단할 확률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다는 것도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동적이거나 교육적인 중재를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까지 좀 확장해서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는 2번 문제로 들어가기 이전에 쭉 한번 도식과 쭉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도식과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사실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고 외우지 못하면 당연히 또 이제 정답을 인출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오늘 신체생리학적인 모델하고 심리역동적인 모델을 제가 같이 해서 문제를 2번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신체 생리학적인 모델의 기질적인 요인의 문제로 냈습니다. 예전에는 토마스 체스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쓰라고 했지만 오늘은 저는 그 중에서도 까다로운 기질, 난기질을 쓰라고 했는데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한 가지 키워드만 놓고 행동 억제 기질이라고 하는 걸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간 경계선이 모호하게 출제를 했지만 왜 까다로운 기질인지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센스입니다. 행동 억제 기질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그 행동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새로운 자극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문제를 낸 건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극에서 두 가지 단서를 뒀고요. 밑줄에 바로 또 옆에 보면 그래서 이 아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보이더라.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단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또 체크해 보려고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이 결국 정서 및 행동장애로 발현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행동 억제 기질은 선생님들 오늘 기본 문제에서 풀었던 그 개념 안에서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기질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정서 및 행동장애 대부분이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했을 때 교사가 하는 역할을 쓰는 게 오늘 문제를 냈는데요. 교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과 아이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아닌지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제가 오늘 문제를 그냥 교사의 역할 한 가지를 쓰라는 게 아니라 교사가 역할을 해놓고 부모한테 알려주는 거, 전문가한테 알려주는 거 아무거나 쓰면 돼요. 결국 교사는 행동의 모니터링을 부모한테 알려준다. 그러면 전문가한테는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준다. 그럼 이걸 또 바꿔서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스를 한번 보려고 문제를 역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심리 역동적인 모델, 정신 역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결국 마음인 거죠. 정서, 심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인 위축을 받거나 정서적으로 위축된 경험, 경험 아니면 정서적으로 역시 미성숙한 경험들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미성숙이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아이들에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재하는 건 집단중재, 정서교육만 있는 건 아니고 심리극이라고 오늘 제가 문제를 냈고 실제적으로 오늘 문제에서 심리역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 이론적 관점의 근거를 찾을 때 집단중재, 집단 프로그램 플러스 심리극을 보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걸로 이유를 쓰는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더불어서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런 정신역동적 모델, 심리역동적 모델의 목적도 같이 기출문장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럼 이런 결국 아이들이 정신역동적 모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야? 좋은 성격. 그리고 밝은 성격, 결국 이러한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성격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연결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개념적 모델 중에 쭉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인지적 모델이 오늘 문제를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럼 선생님들이 역시 센스 있게 심리적인 것, 심리역동적 모델과 신체생리적인 건 양이 적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인지적 모델은 정말 꼼꼼하게, 꼼꼼하라는 건 뭐냐?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쓴 사람만 맞는 시험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를 이 부분에서 많이 체크가 되는 건데 선생님 오늘 사회인지 이론을 첫 번째로 많이 냈어. 그러니까 한 문제로 만들었다는 건 최근에 나왔던 이론에 굉장히 중요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우리가 문제를 이제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해설지에는 단일 모델, 뭐 통합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또 모델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잠깐 이제 배경 지식으로 제 강의를 듣지 않은 36월 이제 듣지 않은 선생님들은 단일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봤던 것처럼 신체 생리학적인 모델, 정신 역동적, 인지적 각각을 얘기하고 있지만 통합적인 모델은 이런 이론들이 섞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의 해설지에 보면 섞이는 것들 중에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있지만 이제 최근의 관점이에요. 최근에는 우리가 지금 인지적 모델을 보고 있는 사회인지를 통합적인 모델로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론에는. 그럼 왜 이걸 얘기해 헷갈리게? 결론은 이게 통합적 모델의 키워드가 아니라 이러한 강론에서 사회인지 모델을 예시로 비디오 모델링이 굉장히 증거 기반의 중재더라. 그래서 효과를 봤더라라고 하는 사례가 한 권의 책으로 계속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나오는 정서 및 행동장애에서 쉽긴 하지만 우리가 강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우리가 대표적인 학자인 반두라가 사실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명쾌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없으니까 명쾌하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쉽게 나온 책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관찰학습을 그래도 쉽게 보는 이유는 유초중 다 일반 유아 일반 초등 그리고 교육학에서 배우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책의 구체적인 내용의 개념들과는 없을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각각 배웠던 배경 지식으로 반두라의 이론인 주의 집중하고
그 흔히 말하는 우리 기출에 나왔던 대리 강화, 대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만 한다면 그 안에 파즈 과정이라든지 운동 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을 통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은 파즈와 운동 재생 용어만 쓰면 틀리는 거고요. 원기에 대한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시는 분들만 맞았다고 제가 해드릴 거고 결국 이러한 아이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따라했을 때 아이가 정확한 행동을 이제 습득하는 건데요. 이걸 실제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영상으로도 따라할 수 있는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네 가지 관점에서도 역시 문제를 냈고 그네 가지 관점에서 선생님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비디오 기본 모델링인지 비디오 자기 모델링인 건지 혹은 학습자의 관점에서 해주는 관점 비디오 모델링이라든지 혹은 비디오 촉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닌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출제를 했다라는 거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지 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인지 생각 사고가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 상위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고요. 생각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한 다는 건 대부분은 자기교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 결국 선생님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큰 소리로 문제를 읽지 않았잖아요. 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속으로 이게 답이 뭘까? 아닌 것 같아. 다시 고치고 또 다른 답. 이게 다 지금 초인지인 건데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상위인지 초인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대표적인 인지결함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 해결 훈련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단편적으로 한 가지 해결 방법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 대안적인 사고에 대해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어라고 가르쳐 주는 것들을 저희가 중재하고자 하는 게 인지결함 중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기관리에 자기교수, 자기점검, 자기강화, 자기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문제에서 자기교수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썼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거기에 사례를 줬거든요. 스스로 청소하고 교사가 그 청소도구를 제자리에 놓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문 안에 그 내용이 없으면 당연히 틀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자기 점검에서도 제가 OX라고 하는 것의 단서가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개념만 쓰는 건 아니고 특히 자기 점검에서 기록 방법을 선정한다가 두 번째 내용이었는데요. 기록 방법을 OX로 선정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명쾌하게 써줘야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우리는 개념이 아닌 적용하는 것을 지금 연습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의 내용들이 왜 이런 게 따라다녔는지 그래서 선생님은 물론 개념도 외워야 적용하는 것까지 될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둘다 저희는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교수 자기점검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너무 쉽다라고 했겠지만 그런 사례가 들어가지 않은 선생님들은 다 틀렸다고 그렇게 해서 채점을 일단 해주셔야 되는 거 그런 문제이고요. 자, 그다음 문제 해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양한 해결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제가 오늘 문제를 낸 거는 이제 섞어서 초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우리 아이가 인식하고 문제를 정의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대안적 일반화, 대안적인 사고와 그리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쓰는 것이 가장 문제 해결의 훈련의 키워드인 거잖아요. 저는 오늘 그걸 또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인지적 왜곡이라고 해서 분노 조절은 결국 화가 났을 참는 거. 그래서 분노 조절 훈련에 정의를 쓰는 건 이제 일반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외운 사람은 정확하게 맞을 수 있으나 이러한 관련된 훈련하는 절차를 인지, 기술 습득, 적용 훈련이 있어요. 책에는 이걸 명쾌하게 단계별로 예시가 있진 않았는데요. 결론은 제가 지어서 문제를 만들었겠죠. 그 지어서 문제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역시 해설지에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만든 이유는 결국 이 중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냈겠고, 그다음 귀인 이론도 단독으로 내진 않고 섞어서 문제를 냈지요. 그래서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귀인 이론 결국 뭘까요? 행동의 결과가 따라다녀야 돼. 내가 시험을 봤어. 그러면 시험을 봤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 내가 노력을 좀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적 통제서로 기인을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행동의 결과를 남탓 아니면 문제가 잘못돼서 외적 통제서로 저희가 탓을 돌린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남 탓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계속 아니야, 네 탓이야라고 해서 결국 내적으로 귀인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귀인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 오늘 문제를 냈는데요. 이것도 실제
과거에, 과거 몇 년도 안된것 같아요. 실제 기출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학생이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학생이 화분을 깨뜨리는 게 있었어요. 화분을 깨뜨리는데, 그 화분을 깨뜨리고 나서 속상해하는 그림이 하나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얘를 합리적 동서행동으로 치료를 쓰거나, 아니면 여자가 창가에서 깨뜨린 거 치우는 장면을 따라하는 모델링이 있었단 말이죠. 아, 그냥 이걸 깨뜨리는 것에 선행사건이라든지 비합리적인 신념만 주고, 실제 기출문제를 꼼꼼히 본 사람이 얘에 대한 논박이라든지 혹은 그거에 대한 합리적 신념을 그대로 쓸수 있는지 기출문제를 얼마나 꼼꼼하게 봤는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A의 사례와 연결해서 그대로 쓰는 것을 문제로 출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들이 중등 문제를 보신 분들은 합리적 동서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의 용어를 간단하게 쓰는 게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인지적 재고조화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다 이 꼬르는 아니고요. 결국 부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사고를 긍정적이거나 합리적 사고로 바꾸려고 하는 게 인지적 재고조화인 거고, 그럼 인지적 재고조화를 통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재고조화는 사실 어떤 지도전략으로 저희 정서 및 행동장애 학회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냥 용어인 거에서 이런 인지적 재고조화를 치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합리적 정서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라고 하는 용어로 지도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행동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때, 행동주의는 실제 이번에 오늘 제가 문제 낼때 기출만 냈거든요. 아, 왜이 기출을 냈을까? 잘못된 학습에 기인된 결과를 선생님들이 잘, 아직까지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일단 해야 돼요. 부정적인 행동, 즉, 아, 하고 소리쳤어요. 수업 중에 소리치는 건 부적절한, 잘못된 행동인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할까? 아, 아이들이 계속 뭐 해줬다? 쳐다봐주고 관심을 가져준 거다. 그럼 이 아이는 손 들어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 아니면 소리치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행동으로 오히려 관심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배운 거죠. 이게 부적절한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적절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사가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인 행동수정 기법인데요. 저는 오늘 이것을 이제 사회적 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기출은 행동주의와 관련해서 체계적 분간법과 그리고 정동수법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나왔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오늘 문제를 쓰는 걸로 출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태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생태학적인 모델은 결국 환경이 원인인 건데, 그 환경이 가정이냐, 학교냐, 아니면 그 둘러싼 또 다른 어떤 변인이냐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브로펜프레너 이론을 설명하기 이전에 오늘 문제에서는 예착 유형과 훈육 유형 등등은 출제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이제 일반 유화 근거로 계속 더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유특 선생님들은 일반 유화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시고요. 초등하고 중등 선생님들은 아,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 그래서 개념은 반드시 그래도 기출이니까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럼 공통적으로 오늘 문제에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중 시체계와 외체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걸로 제가 문제를 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개념으로 사실 쓰기에는 선생님들이 책마다 약간씩 달라서 대부분 미시체계 소구조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오랫동안 머무는 거 혹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이걸 잘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 학교에 와요. 그럼 학교가 뭐가 될수 있어요? 계속 오랫동안 선생님과 접촉하는 미시체계가 될수 있고요. 이런 미시체계에서 선생님과 부모가 전화해요. 그게 뭐가 돼요? 중간체계에 부모와 상담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중간체계라고 할수 있고요. 이 아이가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아요. 그것은 외체계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아니면 인접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외체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지만 아이에게 영향을 결국 우리가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써도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로 출제를 했지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개념적 모델로 배웠으니, 이제 문제 한번 쭉 훑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K와 E의 보호자와 특수교사들이 이제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선생님,
학생 K가 수업 중에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는 행동이 잦아서 제가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학생 K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보다는 적응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꽂힌 게, 여기에 꽂혀서, 아이고. 여기에만 꽂혀서 행동 억제 기질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적응 능력이 부족하고 위축되곤 한데, 그래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가 결국 이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민감하고 주의 산만하고 적응력, 결국 토마스 체스가 순한 기질이고 더딘 기질이고 까다로운 기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9가지를 쭉 제시한 게 있거든요. 얼마나 수면이 규칙적이냐, 환경에 적응을 잘하냐, 아니면 이 아이가 뭐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은 사실 여기까지 그었지만 여기까지 읽어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 난기질이라고 하는 걸로 저는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라고 하는 것의 정답은 페이지 12 쪽을 보고 저희가 이따가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 니은과 관련해서 부모와 교사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정보를 각각 한 가지 쓰는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그거는 페이지 14 쪽에 있고요. 그 페이지 14 쪽을 저희가 이따 볼 때,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약은 잘 복용하고 있는데 잘 관찰하는 거, 결국 행동을 모니터링 하거나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거나 대입해서 쓰면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또 이제 그 점검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이따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 학생이와 관련해 있는 이론적 관점. 근데 왜 개념적 모델이라고 하지 않고 이론적 관점이라고 했을까?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본 선생님들은 기출문제에서는 개념적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물어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서답형으로 문제를 풀어본 선생님들은 개념적 모델의 명칭을 물어볼 때 대부분 뭘로 물어봐요? 이론적 관점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개념적 모델이 결국 이론적 관점이랑 같은 말인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이론적 관점을 쓰고 이유를 서술할 때, 단 이유는 무엇과 연결해라, 중재와 연결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론적 관점의 목적을 쓰라는 말이 결국 여기 있는 동그라미 두 번째는 다 기출에 출제가 되었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기출 객관식에 나왔던 걸 제가 활용한 건데요. 학생이는 경쟁적 학습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좌절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제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학생이가 친구들과 타인을 위로하거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고요.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집단 중재랑 똑같은 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학생이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서로 심리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결국 심리 역동적인 모델이기 때문, 아니면 정신 역동적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 이렇게 올리고, 모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성격 발달인데 동그라미 두번 뜨는 15쪽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15쪽이라고 쓰시면 되고, 저희는 쭉 한번 이제 해설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적으로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가 넘기고요. 넘기고요. 12쪽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쪽에 보시면, 일단 1번 기질이라고 하는 이승희 교수님 강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만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기질에서 동그라미 첫 번째, 기질이란 생후 초기 또는 매우 이른 유아기부터 명백히 나타나는 생물학적 기반 행동 성향, 행동 양식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타고난 성향이라고 주로 얘기하기도 하죠. 그럼 이러한 아이들에게, 여러 학자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토마스 체스가 동그라미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토마스 체스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까지 찾으셨죠?
그 줄의 세 번째 줄로 저는 바로 갈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순한 유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분을 보이고 생물학적으로 잠이나 아니면 음식, 섭식 등이 규칙적이고 새로운 자극이나 상황에 쉽게 적응을 한대요. 그다음 둘째, 느린 유아 혹은 더딘 아동은 낮은 활동 수준을 보이고 다소 부정적인데 새로운 자극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느리지만 결국에는 잘 적응한다. 자, 셋째, 까다로운 유아는 부정적인 기분을 자주 보이고 생물학적으로 수면이라든지 먹는 섭식 등이 불규칙하고요.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 보이고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아 새로운 자극의 위치 반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가 표 1-26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아 토마스 체스에서 세 가지 기질이 있다라는 건 아 이게 활동성이라든지 규칙성 뭐 적응성 그리고 넘겨서 13쪽에 보시면 뭐 기분 주의사마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아이는 까다로운 기질 어떤 아이는 더디나 뭐 등등으로 구분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배경 지식입니다. 14쪽에 보시면 행동 억제 기질이 있어요. 행동 억제 기질이라고 하는 걸 보면 영아기에 14쪽에 영아기에 새로운 자극에 노출이 되면 심하게 울거나 격렬하게 몸부리는 치는 거. 그럼 나는 만약에 제가 행동 억제 기질을 내려고 했다면 이 줄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개념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런지 아는지 제가 약간은 모호하게 냈지만 단서는 충분히 있었었거든요.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 저희는 2번 교사의 역할과 부작용이라고 하는 걸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고요. 교사 역할과 부작용 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중에 저희는 두 번째 진하게 되어 있는 밑줄로 바로 갈 거예요. 첫 번째 진하게 밑줄이 아니라 두 번째 진하게 밑줄은 교사는 자신이 교실 내에서라고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자, 교사님, 자신이 교실 내에서 아동의 일상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점을 유의하고 약물 처치 후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부작용의 증상들을 부모와 전문가에게 알 수 있다라고 했으니 아, 이 중에서 부모를 행동 변화라고 썼으면 말 그대로 부작용을 전문가. 만약에 행동 변화를 전문가라고 한다면 부작용은 부모. 이렇게 각각 하나씩만 쓰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정답이 다 있네요. 심리 역동적인 모델. 첫 번째 줄, 정서적 성숙이 지체된 것으로 되고, 정서적인 문제, 역시 충족되지 않는 욕구. 그래서 두 번째 줄, 이 중재는 내적 갈등을 해결해서 건강한 심리적 기능을 촉진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는 걸로 목적을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정신역동적 모델은 장애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전통적 이론적 모델로 정서행동 문제는 정신내적 과정상의 기능에 기인한다는 가정하에 건강한 성격 발달이라고 하는 걸로 쓰셔도 되고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출문제를 제가 다 응용해서 낸 거거든요. 자,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아 실제 09년도, 19학년도 중등에 우리가 이런 부작용과 관련된 걸 쓰는 문제가 있었었고 그리고 중등의 객관식 문제에서 집단중재라고 하는 걸 쓰는 문제 관련된 이제 심리 역동적인 모델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심리 역동적 모델의 용어를 답으로 쓰는 게 더 많았어요. 이제 서답형으로 문제를 보신 분들은 그랬을 때 이제 키워드가 정서적으로 미성숙했느냐,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냐, 심리적 위축이냐, 혹은 정신 내적 과정상의 문제를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심리 역동적인 모델로 답을 쓰는 그런 기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도 반드시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저희가 인지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주의 모델도 여러 개의 책을 제가 혼합했는데요. 먼저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할게요.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하여라고 하는 용어는 실질적으로 19학년도 초등의 품행장애 사례가 나와서 이렇게 근거해서 이유를 쓰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었고요. 최근에 뭐 유아든 아니면 초등이든 또 모델링에 관련된 사례 같이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 동그라미 1번은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던 기출입니다. 그래서 반드라의 이론에 근거해서 기억에 해당하는 지도 전략의 명칭을 쓰고 이 지도 전략의 장점 한 가지를 쓰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이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18쪽을 보고 제가 설명 18, 19쪽 이렇게 쓰시면 돼요. 18, 19쪽 같이 연계해서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18, 19쪽. 자, 그 다음 관찰학습 과정 중 미출친 니은과 디귿사에 해당하는 단계 명칭을 쓰고 이에 예를 쓰는 게 있었는데 예시도 이 사이와 관련된 원기와 아이들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거든요. 역시 18, 19쪽에 답의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 A에서 D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고 이거든요. 그래서 A에서 D까지 명칭을 쓰고 D가 B보다 더 효과적인 거, 이건 19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반적으로 저희가 쭉 하면서 내용, 이제 본문 보고 해설지 이런 관점 보고 이렇게 이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은 교사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모델링에 대한 설명이고 그럼 선생님들은 18쪽 펴놓으시면 돼요. 해설지는 18쪽 펴놓으시고 18쪽을 미리 펴놓으시고 아이들은 교사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보면요. 모델링은 다 뭐가 따라다녔어요? 이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모델링 정답으로 쓸 때 항상 지문의 내용을 보면 땡땡의 행동을 따라한다. 이게 항상 키워드가 있었고 그걸 우리는 모델링이라고 정답을 쓰는 문제였어요. 지난번 현장학습 때 놀림을 받은 원기에게 아이들이 다가가 안아주거나 토닥거려주고 함께 손을 잡고 다녔죠. 평소 박 선생님과 제가 원기하던 행동을 아이들이 자세히 본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어서 주의 집중이고요. 교사 행동이 아이들에게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알았어요. 자, 그 다음. 네,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 현장 체험 때 제가 원기를 도와주었던 친구들을 칭찬해 주었더니 그 모습을 보고 몇몇 유아들은 원기를 도와주는 행동을 또 따라한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동기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기출문제에서는 이걸 대리강화, 대리학습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대리학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한 선생님들은 아, 이 사이에 파지 과정이라든지 반응 재생 혹은 운동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파지라고 하는 키워드는 기억인 거고 저는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하는 건데 이 문장을 그대로 여기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러니까 아이들은인 거죠. 여기서 이제 주체가 아이들은 박 선생님과 제가 원기에게 해당 행동을 자세히 살펴본 거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저는 그냥 박 선생님,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라고 줄여도 돼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원기에게 하던 행동을 그대로 뭐한다? 기억한다.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원기에게 하던 행동을 머릿속에 기억한다. 하던 행동을 아니면 예, 그냥 이거 이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편리상 그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예. 아이들은 선생님이 원기에게 하던 행동들을 머릿속에 기억한다. 아니면 그냥 기억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이 원기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 아니면 원기에게 도와줬던 행동을 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아이들은 선생님이 원기에게 도와주었던 행동을 한다. 아니면 그러한 행동을 그냥 행동을 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답을 알고 나니까 너무 쉽죠. 아니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용어만 이렇게 알아도 제 의도는 이건데요. 사실 이제 교육학이나 일반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원기는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새로운 내용이거든요. 난타놀이를 더 잘하고 싶어 해요. 민수가 연습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많대요. 그러면 실제 연습하면 되는데, 때문에 이걸 좀더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대요. 이것도 이제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가지 더 보아야 돼요. 아, 그대로 앞에서 했던 거는 쭉이에요. 모델링과 관련된 연결된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비디오 모델링도 추천한구나. 이거 비교할 수도 있겠다. 모델링보다 비디오 모델링을 뭐 하면 효과적인 거, 하면 더 좋은 점이라고 했을 때 이게 기출 문제에 있던 거니까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고 반복 연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비교하는 걸로도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는 실제 따라한다는 영상을 보고 따라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장점으로 볼 때는 이것들까지 활용해서 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비디오 모델링은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이제 궁금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 선생님들이 지금 해설지를 펴놨으니까 해설지에 있는 내용 같이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AD 들어가기 전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관련된 거 체크, 어디 있는지 체크해 드릴게요. 자, 18쪽에 보면 모델링과 사유인지 이론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고, 주의 과정, 파지 과정, 반응 재생 과정, 동기화 과정인데, 이것까지 저는 일일이 개념을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유아, 일반 초등 교육학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했던 사례의 내용을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박스를 보면 정서 및 행동장애 유점용 외에 사회적 학습 땡땡땡은 패러다임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관찰이나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새로운 반응을 습득한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있지요. 자,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요약하면이라고 하는 부분, 요약하면 사회학습 이론에서 행동은 관찰학습과 대리학습을 통해 학습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선생님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모델링 쓰면 되고, 이 지도 전략의 장점이라고 했을 때 아직 가르쳐 주진 않았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8쪽에 아이 행동을 따라하면서 습득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게 기출 문장에 항상 따라다니는 문장이에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정답을 쓸 때, 이 지도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려고 한다. 아니면 습득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 지도 전략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해서 기출 문제를 보면 모델링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이것만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모든 기출 문장은 습득이라고 하는 것과 모델링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 아시겠죠? 그걸 이미지를 그리시고 그다음 동그라미 두 번째는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에 관련된 근거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지금 19쪽을 보고 계시니까 여기 19쪽을 보고 계시니까 같이 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정서 및 행동장애에서는 비디오 모델링 정도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하는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강론이 아닌, 흔히 말하는 자폐라든지 중도중복에서 비디오 모델링의 유형들을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더라.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까지 보려면 네 가지 유형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19쪽에 보니, 비디오 모델링만 볼게요. 정의. 비디오 모델링은 가르칠 때 짧은 비디오 영상. 그래서 항상 비디오 모델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영상이 들어가죠.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증거 기반의 교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증거 기반의 교수 방법 결국 뭘까요? 증거 기반의 중재 혹은 우리가 나중에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 요소를 볼때 실제라고 하는 용어랑 다 똑같은 말인 거고요. 얘는 굉장히 올해 키워드로 많이 여기저기서 보는 중요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을 보면 일반화를 촉진할 수 있고 더 빨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건데요. 1번. 먼저 장점은 어떤 거 먼저 써야 하면 습득이 기출에 나왔던 것들이 더 많은 빈도이니 정서 및 행동장에서 얘기하고는 습득을 먼저 1번으로 기억하자. 만약에 두 가지를 쓰라고 한다면 일반화까지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유형이 네 가지가 있대. 기본적 비디오 모델링은 이라고 해서 가장 흔한 형태이고 교사가 제일 쉽게 시행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이다. 교사는 또래나 아니면 성인이에요. 성인이 목표 기술의 모습을 촬영하고 성인이 보통 이런 영상들을 짧고 내레이션 없거나 뭐 가르쳐주는 방법인데 마지막 줄을 보면 비디오를 본후 학생에게 그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 부분을 찾아보면 원기가 좋아하는 가영이들 모델로 즉 성인이 할 수도 있고 또래들이 나타놀이를 지도하는 걸 아이가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비디오 자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볼게요. 학생이 목표 기술을 수행하는 자기 자신을 관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디오 모델링과는 다른데 이 비디오 모델링의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답을 끄집어내서 가지고 오기에서는 조금 더 동기가 부여되는 게 다른 거는 좀 다른 점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보니까 원기가 스스로 난타놀이를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비디오 자기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문제에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B보다 D가 더 좋은 건 동기촉진이라고 하는 걸로 정답을 쓰는 걸로 원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1인칭 시점 비디오 모델링 혹은 관점 비디오 모델링인데요. 보면 학습자의 관점에서 과제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만드는 거래요. 그러면 학습자의 관점에서 과제 수행을 보여주는 거니까 원기의 관점에서 원기가 학습자니까 원기의 관점에서 난타놀이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만들어서 제공한다. 결국 1인칭 시점 비디오 모델링 혹은 관점 비디오 모델링인데요. 이건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먹방 보잖아요. 먹방을 어떻게 봐요? 내가 먹고 싶은 그 각도대로 나오죠. 다른 사람이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생각하면 유튜브가 대부분 학습자의 관점에서 보는 형태로 많이 나오는 사례거든요. 뭐 만드는 거 생각하면 돼요. 만드는 게 본인 자신의 유튜브가 아닌 거고, 아, 이걸 바라보는 상대자의 위주로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면 그냥 카본 영상 쳐서 카본 만들기 보세요. 그게 대표적인. 예. 그래서 애들 대부분 식당에서 보는 비디오 다 동영상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강조되고 있어요. 애들한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 모델링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점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비디오 촉진이죠. 난타놀이를 각각 과제 단계에서 촬영하고 촬영한 비디오, 짧은 비디오 클립을 순서대로 하는 것은 비디오 촉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에서 D의 용어까지 제가 다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그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4번 문제에 관련된 것은 일단 23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3쪽. 그럼 해설지를 23쪽을 펴놓으시고,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3쪽부터가 아니면 22쪽, 23쪽부터가 이제 자기교수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문제부터 가보시면, 나와다가 효과적인 이유를 가와 관련해서 쓰래요. 이게 실제 기출문제였었지요.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선택적 주의 집중력이 가로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 실행 기능이 가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가로가 되어 있는 이 아이에게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선인장을 아니면 사막의 식물을 알도록 해주는 그러한 지도안의 사례가 있었었고요. 그런 지도안의 사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샘플을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사막에 있는 선인장 식물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OX로 표시한 게 아마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점검 쓰는 걸로. 그래서 이 자기점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때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이 자기 점검을 할 때, 쓸 때, 이거 연결해서 지문이 나왔어요. 아이의 뭐 자기 점검,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전략에 명칭을 쓰시오라고 해서 이 근거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자기 관리 자체가 다 뭐예요? 초인지와 관련된 거라고 아까 제가 조식에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나와다가 자기 관리인 거니, 주의 집중 능력보다는 어디에 중점적으로 실행 기능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다 쓰셔도 되고요. 제가 원했던 키워드는 실행 능력이 여기가 포인트니까 실행 기능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행 기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을 써주면 돼요.
효과적인 이유라고 했을 때 실행기능 능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서 가와 관련해서 실행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키워드를 반드시 채우셔서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23쪽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긴 했어요. 니은 디귿을 뻥 뚫리지 말고 다른데 뻥 뚫렸으면 선생님들이 좀 더 답을 쉽게 쓸 수 있을 건데, 그리고 니은에 관련된 이 두 번째 단계가, 니은 디귿의 두 번째 단계가 약간씩 책마다 다르잖아요. 책마다 다르지만 계속 제가 주로 나오는 기출 버전의 자기 교수 위주로 저는 출제를 했기 때문에 22쪽에, 23쪽에 있는 걸 제가 이제 이따가 설명 같이 쭉 해드릴 거고요. 여기 나오는 자기교수 단계와 자기진심문 예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문제정의라는 용어를 쓰는 게 기출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나오지 않는 게 괴액인 거고, 그 괴액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확실히 기출을 잘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확인하고자 했고, 이러한 기억의 내용은 옆에 쓰세요. 23쪽에 있어요. 정답이 23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3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평가와 자기강화에 관련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기출은 평가와 강화이지만 어떤 책에서는 강화와 평가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1, 2단계만 일단 확실하게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3, 4단계는 변할 수는 있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아,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저희는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23쪽에 보고 계신 분들은 두 번째 단계 외적 안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있고, 외적 안내, 외연적 지도 다 똑같은 말인 거죠.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학생을 앞으로 놓지 않고 일부러 헷갈리려고 온수를 뒤에다 놨고요. 그 다음, 교사는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큰 소리로 과제 수행 단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여기서 교사는 온수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이죠. 온수가 뭘 하는 건갑니까? 여기 청소 도구를 제자리에 놓는 동안, 자 이렇게 할게요. 앞에만 교사는 온수가 청소 도구를 제자리에 놓는 동안 대패죠. 과제 수행하는 동안 청소 도구를 제자리에 놓는 동안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 지금 말하는 거죠? 청소를 스스로 해요. 라고 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렇게 그냥 써줘도 괜찮죠? 자, 교사는 운수가 청소 도구를 제자리에 놓는 동안 큰 소리로 청소를 스스로 해요. 라고 말한다. 그럼 운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있는 것 찾아보세요.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 과제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은수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청소 도구를 제자리에 놓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은수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청소 도구를 제자리에 놓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 갔죠? 근데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기출해서 갖고 왔어요. 어디 18년도 유아 보시면 18년도 유아에 그게 있었었거든요. 책 정리하는 거, 책을 꽂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낸 건 아니고요. 책을 꽂아요라고 하는 자기 교수의 사례를 그대로 대입해 본 기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18년도 유아에 나왔던 자기 교수의 책을 꽂아요라고 하는 것의 사례를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4쪽 볼까요? 24쪽. 이것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네. 자, 24쪽에 보시면 두 번째 문제성이 있고 주의집중과 행동의 지시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주의집중과 행동의 지시라고 하는 말과 계획이 같은 거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쓰셔도 되고요. 내 계획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도 돼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기출문장이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으로도 같이 써주셔도 돼요.
여기까지 문제 해결됐나요? 됐으면 동그라미 세 번째 문제도 그대로 24쪽에 있어요. 그래도 페이지 24쪽 쓰세요. 동그라미 세 번째도 24쪽. 그래서 여기는 22, 23, 특히 23, 24쪽을 기준으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다의 지도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를 한 가지 서술하고 괄의 리을미음이 알맞은 내용을 이제 쓰는 건데요.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기점검이 효과적인 것 쓰래요. 24쪽 그대로 보겠습니다. 답대로 그냥 효과적인 이유가 나왔네요.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24쪽 반가로 2번 자기 기록, 자기 점검이 있고요. 효과적인 거. 저는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릴 테니 선생님들은 세 가지 중에 관련 있는 거 스스로 정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기 기록의 행동 변화 효과적인 거. 그래서 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기 기록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체크하시면 돼요. 아니면 대부분은 세 번째로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두 번째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많이 활용해서 효과적인 이유라고 하는 걸 쓰시더라고요. 체크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자기 점검인데요.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적용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목표 행동을 선정하고 행동을 정의하는 건데 그럼 선생님이 이모 문제 단계랑 연결해보니 스스로 청소하기가 무엇과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첫 번째, 목표 행동을 선정하고 행동을 정의하기라고 하는 것의 사례구나. 이미 자기 교수에서 지금 청소 어떻게 하는지 지금 속으로 말하는 거 배웠잖아요. 속으로 말하는 거 배웠으니까 어떻게 한다? 속으로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 청소 점검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단계가 스스로 청소하기. 그럼 선생님들은 공부 나중에 확장할 때 정확한 개념을 또 다시 한번 연습하면 되죠. 목표 행동을 선정하고 행동을 정의한다. 그럼 두 번째구나. 두 번째는 행동을 기록 방법을 선정한대요. 근데 기록 방법을 선정한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이걸 줬구나. X라고 하는 거. 결국 이 사례가 계속 뭐가 따라다녀요? OX, OX를 사용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기록 방법을 OX로 선정한다라고 하는 거 써주셔야 돼요. OX로 선정한다. 그리고 기록하는 방법을 10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자기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감독하고 피드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관찰하고 피드백으로 쓰신 분들은 다 틀려요. 아시겠죠? 왜요? 내 생각을 쓰는 시험이 아니에요. 결국 책대로 쓰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같이 뭐 힌트를 얻으셔서 해도 되겠지만 이걸 외우지 않는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하지만 책대로 같은 맥락이더라도 관찰과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과 감독과 피드백 그냥 우리는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정답이니까 그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걸 또 비교하고 싶었거든. 같은 말이어도 이렇게 가로로 넣어놔서 쓰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차이를 아는지 알고 싶어서 여기는 감독과 피드백 책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선생님들이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서 사례를 적용하면서 쓴 사람은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념만 쓴 선생님들은 좀 실수를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갖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